유명 그 먹방 유튜버 쯔양양이 전 연인에게 폭행당하고 40억을 뜯겼다라고 털어놔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유명 이 다른 유튜버들이 뭐 유튜버 레카라고도 불리는 유튜버들이 이 쯔양양의 비밀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라는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울 줄 알았던 기대했던 이 유튜버 레카 유튜버들이 사실은 남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면서 더군다나 그걸로 이제 수익 장사를 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의 이 질타와 의혹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안타까운 이 쯔양 씨의 사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털어놨습니다. 전 연인에게 왜 그렇게 폭행을 당했고 40억 원이나 뜯겼다라는 건지 일단 쯔양 씨 본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제 원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엄청 많이 맞고 좀 막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하루에 진짜 한 거의 매일 두 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 모든 수익의 7%는 저기고 3%는 저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서도 썼고 협박을 당해서 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녀린 몸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로 유명해진 천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쯔양 씨가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얘기를 깜짝 털어놨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 대표였다라고도 했는데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강요와 폭행, 금품 갈취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 살펴보시죠. 교제하던 A씨가 결별하려고 하자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협박, 리벤지 포르노가 되겠죠. 유흥업소에서 억지로 일했다.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 대표인데 그 남친의 어떤 금전 요구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억지로 일까지 했다. 그만두겠다고 하자 폭행을 했다. 협박 때문에 유튜브 방송 먹방을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매일 마지막 방송했다. 이야,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시작한 먹방이 어느덧 구독자 천만 명이 된 셈인데 안타깝군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논란은 이런 이 쯔양 씨의 가슴 아픈 사연과 비밀을 빌미로 이른바 레카 연합들이 쯔양 씨를 협박했다라는 겁니다. 라는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요건 잠시 후에 저희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쯔양 씨의 이 성적인 영상 을 폭로하겠다, 공개하겠다라면서 전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고 폭행을 했고 금품을 요구했고 융업소에 가서 일을 했고 또 때렸고 유튜브까지 시작됐다. 먹방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의 쯔양을 유명하게 했던 게 먹방 유튜브인데 이 시작이 전 연인의 어떤 폭행과 금품 요구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저도 뭐 놀랐는데요.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쯔양 씨 먹방을 저도 몇 번 봤었어요. 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몸매에서 저보다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이 뭐예요? 저보다 한 두 배 이상은 먹는 것 같더라고요. 두 배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구독자가 천만이야? 저는 그 놀랬고요. 두 번째,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런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안타깝네요. 굉장히 놀랐고요. 그다음에 쯔양 씨가 두 측면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남자친구한테 협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레카 연합이라고 하는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는데 지금 쯔양 씨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유흥업소에서 잠시 뭐 일했던 적은
그 이랬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유흥업소에서 이랬던 거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의해 가지고 어거지로 그 유흥업소에 나갔던 적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른바 레카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알아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서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 이건 굉장히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요. 레카연합, 왜 레카연합이에요? 그 유튜브들이.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 견인차처럼 유명인 관련된 악성 이슈에 몰려들어서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다, 이 말인 거죠. 그 유튜버들이요. 차하고 관련된,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자동차하고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서 카로 시작하는 그러한 유튜버 그 타이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카차가 차들을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레카연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네.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가 네. 법적으로는 공갈죄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엄격하게 이제 저기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찌앙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먹방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렇게 팔에 멍이 들었는지 상처가 있는지 팔에 멍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고 밴드로 붙인 자국인 상태에서 먹방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멍이 저 정도 들라면 엄청 세게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팔목도 얇은데 상당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본인은 이제 먹방을 했었는데 쯔양의 소속사 대표가 또 전 남자친구였다는 거잖아요. 그 폭행을 했던 남자친구.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정 의원님. 네. 쯔양 씨가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본인의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3천 개 이상의 녹취와 사진 증거를 함께 고소했는데 사건 진행 중에 그 전 남자친구가 압박을 느꼈는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아마 그 먹방 유튜버 중에서는 거의 원탑일 겁니다. 쯔양 씨가. 그런데 또 그냥 그 공중파에도 많이 또 출연도 했었고요. 네네. 예능 프로에도. 아, 쯔양 씨의 어떤 먹방 영상 다들 보신 적 한번 있으시죠? 아, 그럼요. 대체로 많이 보는 그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저렇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입맛이 뚝 떨어질 텐데.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되면 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기분만 좀 안 좋아도 입맛 뚝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 저렇게 심한 폭행을 하고 또 그걸 억지로 먹방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방 5년 하는 동안에 4년을 저렇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인데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20대 지금 이 유튜버인데 딸 같기도 하고 마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런 협박과 또 이런 것까지 또 금품도 다 갈취당하고 뭐 40억인지를 갈취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방 유튜버 하면서 수익금도 정산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세월을 보내왔는데 이제 그 전 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그거는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 또 다른 또 이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이런 유튜버들이 실제로는 뭐 굉장히 정의의 화신인 양 활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랬던 사람들로 또 2차 이제 또 뭔가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협박과 이런 2차 가해가 시작이 된 거라서 더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아픔을 딛고 조금 마음의 상처 또 이런 것들 잘 추스르고 다시 또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 보육원이랄지 이런 데 계속해서 후원금도 보내고 뭐 이런 그런 아픔을 감춘 채 또 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굉장히 천성이 착한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 휘말려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먹방 보면서 아 대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주면서 그거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 그렇게 보내왔잖아요. 그랬는데 본인은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 예. 음식을 먹으면서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바로 그 내용인데 이채양 씨의 비밀을 빌미로 지양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 듯한 본인들의 어떤 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 레카 유튜버들, 뭐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등등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들인데 그 유튜버들의 민낯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폭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2월 20일 그 레카 유튜버들끼리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번 건은 터트리면 찌양 은퇴다.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냐.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 현찰로. 자기들끼리 찌양 씨에게 얼마를 뜯어낼 건지를 이야기하는 듯한 녹취가 녹음됐습니다. 몇 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찌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네 채널 날아가면 뭐 할 거야. 총 1,100만 원 받았다. 실제로는 5,500만 원 받았다. 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제가 조금 챙겨드릴게요. 300 정도 괜찮으세요? 자기가 찌양 씨 측에게 받아내고 그중에 또 일부를 다른 레카 유튜버에게 나눠주겠다는, 하지만 자기들끼리 얼마 받았는지 금액도 속이는 건 아니냐라는 일종의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당사자들, 이 레카 유튜버들 소위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부정한 돈은 받은 적 없다. 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라는 해명은 하고 있지만 뭔가 그래서 찌양 씨에게 돈을 안 받았다는 건지, 찌양 씨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건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이 청년 정치인 두 분 오늘 네. 여야 의원 나오셨는데, 사실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이 레카 유튜브 연합들인데 검찰에 고발도 됐어요. 자, 일단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그 남의 아픔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돈을 뜯어내고 하려고 한 행위들은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 찌양을 보면서 아까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대신 기쁨을 느끼고 했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던 아픔을 가지고 뭔가 조회수를 뭔가 본인들이 이용해서 돈을 뜯으려고 하고 하는 행위들은 글쎄요, 이건 강하게 법적으로 좀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요 법적인 얘기 해주셨는데 전용규 의원님. 네. 뭐 검찰에도 이 고발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유튜버 매체에서 무언가에 대한 폭로가 마땅히 이 처벌할 장르가 불분명하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방에서 어제 메시지를 내고 법 개정 사항까지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방통이나 방심위에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느냐가 그렇죠. 문제고요. 유튜브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에 의존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만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이버 레카 같이 폭로형 유튜버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방송만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결국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면 방통이나 방심위가 문제적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유튜브는 사실 외국 기업이라 가지고 당장에 그 내용들을 적용시켜라라고 해도 말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를 제재할 수 있는 곳이 방통이나 방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방심위에서 류림 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튜브 생태계에서 저렇게 폭로성 유튜버, 이렇게 좀 강성 유튜버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본인의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 자체, 그런 시스템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 본인들의 녹취까지 공개됐는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여러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명백한 위법이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전통적인 법 체계로도 충분히 강하게 처벌할 수가 있어요. 공갈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건 뭐 공갈이 뭐냐면은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근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 가지고 그 약점을 빌미로 해서 돈을 뜯는 게 그게 공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비열한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른바 사이버 레커라고 한 사람들 본인들은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억울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해서 그 혐의를 갖다 벗어야 될 거고요. 돈을 과연 찌양 씨로부터 받았는지,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를 받았는지,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